2021년 서강에 입학하는 새내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제약으로 인해 입학 축복식을 비롯해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여러 행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비록 입학식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조촐하게 진행되지만 4년 후 여러분의 졸업식은 매우 창대하게 진행될 것임을 믿고 희망차게 대학생활을 시작하기로 합시다. 서강대학교는 가톨릭교회의 예수회라는 수도회에서 설립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1500년대에 유럽에서 대학들을 설립 운영해온 예수회의 교육 전통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수회 교육은 늘 수월성을 추구해왔습니다. 인간적 및 도덕적 수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적 수월성을 통해 예수회 대학의 졸업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눈에 띄는 기여와 봉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교육 전통을 이어받아 1960년에 대한민국에 설립된 서강대학교는 6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명문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서강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새내기로 입학한 것입니다. 이 서강에서 여러분은 마음껏 미래를 열어나가실 것입니다. 어리고 젊은 시절의 예수님의 성장을 누가복음서 2장 52절에서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 새내기들이 서강에서의 배움을 통해 은혜와 총애로 몸과 마음 모두 더 자라고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대학생활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꿈을 형성하고 그 꿈을 심화하며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폭넓게 교양을 넓혀야 하고 동시에 자신이 투신할 영역에 대한 전문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학생활이 그저 공부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나 사회의 여러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영역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특별한 실력을 연마하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다가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열린 대학 시절 다양한 경험의 지평이야말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만나는 동료, 선후배, 스승님,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사귄 인간 관계망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 삶의 본질적 소명에 속합니다. 대학생활을 통해 여러 이웃을 만나 사귀며 꿈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서강인들이 늘 사용하는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서강뿐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세계가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강은 여러분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닌 사람으로 은혜롭게 성장하며 총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서강은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각자가 가능성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싱그러운 희망의 지렛대가 되겠습니다. 서강은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서강의 자랑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2021 서강의 새내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서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신입생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여러분의 공통된 특성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서강대학교 입학을 해내신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문수입니다. 1985년에 한국에 귀화하는 과정에서 저의 원래 이름 프란시스 부크마이어를 박문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Made in USA 얼굴이 보이지만 수입품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의 사제이면서 20년 동안 사회학과 교수로 일했고 2016년부터는 서강대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일해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므로 제가 기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와 더불어 서강대학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서 우리나라와 가톨릭 예수회의 교육 이념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나 교수와 직원을 임명하는 일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이사회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의하고 학교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수행하는 일을 책임집니다. 서강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표는 학교와 법인의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어온 대학 생활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교육 이념에 관해서는 이사장의 이상론보다는 선배 동문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서강 동문장학회가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발행한 책자에 기록된 동문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서강은 7년 연속으로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1위에 선정된 준비된 학교입니다. 서강에서 마음껏 꿈꾸고 배우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서강대에 다니는 매일매일 아, 내가 정말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새내기 생활 정말 알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서강대학교라는 빛나는 결실을 맺으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벚꽃이 활짝 핀 교정에서 하루빨리 후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서강의 자랑! 서강을 빛낼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빛나는 꿈을 꾸며 나아갈 날들이 벌써 기대됩니다. 서강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21학번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그동안 고된 입시를 견디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여러분의 찬란한 20대가 서강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강에서의 매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돼 가치 있는 순간으로 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강을 빛낼 21학번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